광토익 복화 도시락입니다. 예. 이게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에 있는 LC usage는요, 이제 LC 시험에 나오는 단어 그 뭐랄까 쓰임새고요. 오른쪽에 있는 RC usage는 이제 RC에서 그 단어는 어떻게 나오냐 하는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어를 잠깐 보시면요. 안녕하세요. 예. 곤방와. 예. 좋은 오후입니다. 예. 그 load란 단어 있지 않습니까? load요. 예. load를 보시면은 먼저 저런 게 있어요. 짐을 싣다나 짐이나 또는 업무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 LC에서는 주로 그 카트 같은 게 나올 때,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요, 파트 1에서 카트 나올 때 짐을 싣고 있는 사진 정답으로 됐다 많이 쓰입니다. 아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load랑 unload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기억을 해주세요. load는 짐을 싣다고 unload는 짐을 내리답니다. 왜 중요하냐? 파트너에서 매번 나와요. 근데 이제 매번 또 틀릴 수 있으니까, 사람이니까. 그리고 박효연 쌤이 지금 안 계시지만 제가 잠시 이제 그 자리를 좀 꿰차고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 part 5에서 주로 어휘 문제로 출제된다고 여기에 저한테 주셨어요. 네모를. 뭐라고 써있냐면은 part 5에서 어휘 문제로 주로 이런 문장으로 많이 나온다고 하시네요. 예, 예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첫 번째가 part 5에서 paper should be loaded into the copy machine 이런 식으로 복사기에 종이를 채운다? 예, 이런 걸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채운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는 뭐 LC나 RC나 별 차이는 없죠. 예, load는 딱 그 정도 뜻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xpand 있잖아요. 예, 요거는 나름대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잠깐 보겠습니다. expand는 LC에서는 사업을 확장하다 같은 뜻으로 제일 많이 쓰여요. 네. 그래서 그 RC는 언제 왔어요? 아, 방금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럼 좀 옆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첫 번째 단어 제가 끝내버렸어요. 아, 그렇죠. RC까지. 주필이 아껴졌는데. 네, 그래요. 주주 선생입니다. 예, 그래요. 저예요. 저. 반가워요. 네, 하이룸, 반가. 조금 전까지 그 제가 RC 설명을 하다가 잘 몰라서 그냥 퉁쳤어요. 아, 그렇죠. 예, 괜찮나요? 네네. 예. 일단은 조명을 켜고 계시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그 혹시 expand가요? 네네. RC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expand요? 네, expand. 아, expand. 네, expand는 전치사 into랑 짝꿍으로 유명하죠. 그것뿐입니까? 네네, 그것뿐입니다. 아니, 진짜 정말 그것뿐이에요? 네네. 아니, 당장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네네네. 어떻게 나오는지. 아, expand가 그 자타동사가 다 가능하죠. 그래서 그 빈칸을 expand 뒤에다 주고 채우게 할 때, 네네. 명사, 부사가 모두 원래 가능한 거죠. 자타동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명사나 부사 중에 하나를 택할 때 해석으로 푸는 그런 문제로 나오고 그리고 expand 뒤에 오는 전치사 into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전치사로 into만 되나요, 사실? into만. 토익에서는 네, into만 나와요. 전치사. 예.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아예 expand into라고 외우면 되겠네요. 외우면 제일 좋죠, 당연히. 근데 학생들이 안 외우나요? 아무래도 외울 게 많으니까. 그거보다는 안 외운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것도 있죠. 전치사요. 아, 근데 되게 비슷하네요. 네, RC랑 그러니까 확장하도록 쓰이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expand 어떻게 쓰이냐면 저희들도 저희 그러니까 RC 과목 같은 거 어떻게 쓰이냐면 그 회사가 expand한다 into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거. 그렇군요. 로 나오거나 사업이 사업의 규모를 확장한다 into 지역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주구장창 into랑 묶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expand into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즉 전치사 문제군요. 전치사로서 굉장히 중요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expand는 그 정도로 하고요. 예,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designate. 아, designate 같은 경우는 사실 RC는 그렇게 빈도가 높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한 세 달에 한 번 정도?
약간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세 달에 한 번조차도 네. 정답으로 나온다거나 네. 선택지에 나오는 게 아니고 수많은 지문에 있는 글자 중에 한 글자 정도로 나와요. 예, 네, 그러니까 저걸로 문제를 풀진 않아요. 네. 아. 저걸로 문제를 풀진 않고 아, 예. 나오면 그냥 이렇게 아, 그 네. 말이구나. 이 정도? 혹시 네. 저기 그 게스트로 부를 만한 분이 계신지 한번 볼게요. 아,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어, 아니 저기 지금 선생님들 어디 계시나요? 아, 수업 가셔서? 아, 이런, 아, 소원됐을까? 지금 게스트를 좀 불러오겠습니다. It is general admission? 아무데나 앉아도 되나요? What do you mean, man? It is general admission? 제가 갈게요, 훈련병님. 어디 계신데요? 잠깐만, 어디 계세요 지금? 11층이에요? 11층에 들어오셔도 돼요. 저희는 그 항상 열려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나가는 그 행인도 가끔 잡아와요. 지난번에도 여기 클럽 메스 갔는데 누구 잡아왔어요 저희가. 예, 방송하려고 잡아오셨어요? 아니 올 겁니다. 아 누가 오나요? 아 몇 명 와요? 아니 그 중에 누구요? 네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들이 와요. 남자들? 네네. 여기 아유 사는 녀석들.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 광태 훈련병님이 밖에 커피빈에 계신다고 하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럼 오세요 11층으로 제가 네네. 출연시켜드릴게요. 근데 왜 자꾸 뒤로 가요? 얼굴 작게 나오고. 아니, 여기 앉히려고. 여기 앉히려고.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지 말고 카페 직원분들 들어오시게 하는 건 어때요? 아, 일하시니까. 아, 그 네. 관리자님도 오셨네요. 네네, 여기 앉으세요. 아, 아니, 지금 시험 어느 특강이에요? 잘 하셔야 돼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여기 현준이 형. 아, 안 돼. 앉으세요. 최고참 일로 오세요. 최고참. 네. 아, 여기 이리로 딱 앉으면 좋을 것 같아. 한 명 이리로 와서. 잠깐만, 저기 광태 훈련병님은 뭐죠? 클럽 메스에서 장화 신고 포마토로 가서 밥을 먹는다. 아, 포마토. 토요특강 하려고 제가 아침에 오면은 클럽 메스에서 보통 사람들이 그 토요특강 저희가 8시잖아요. 네네. 그럼 7시 한 반쯤에 안 이렇게 오거든요. 그럼 보통. 한 틀어보세요, 한 가운데로. 잘 좀 해봐요. 환하게 왜 그래요? 예. 네. 됐나요? 다 걸리는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하면 구독 안 나오고 선생님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네. 나 좀 더우세요 차라리 네. 나요. 어 됐습니다. 그렇죠. 일로 와. 아 저기 나와요. 채팅창 때문에 가린 거. 채팅창 가리고 방송에 나와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게 잘 몰라요 방송에 대해서. 네 좀 더우세요. 네. 아, 지금 우리가 그렇죠. 어디 하고 있었냐면은 designate 하고 있었어요. 아 designate. 네. 근데 아까 expand 잠깐만 봅시다. 네네. 이번 시험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네. expand는 그 문법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되며 그 다음에 자동사이자 타동사로서 자동사로 쓸 때는 expand into 지역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 혹시 expand 뒤에 into를 외우면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외웠어요 승욱이? 네 저는 외웠어요. 현준이도 외웠어요? 네 저는 외웠어요. 그럼 안 외우는 학생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 외우세요. 아니 네. 아 이랬네 인도 네 알겠어요 형. 형 그만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흥분하셨네. 네. 아니 모든 게 선생님 문제인데 선생님 불소식을 잘하고 미친 걸쓰셨는데 아니 이번 시험에 만약에 익스펜드 인트가 나오면 우리한테 감사하실 거예요. 그럼요. 네. 특히 이 친구한테. 이 친구한테 감사해요. 네. 토끼 같은 친구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준 조교님 존잘로라고. 아 이야, 좋겠다. 아, 네. 혹시 누군지 아나요? 누구예요? 광태 훈련병이라는데. 와 누가? 훈련병이요? 심쿵. 아이디가 익숙하죠? 누구지? 디버저시카시 아니에요? 어? 자, designate 보겠습니다. 예. 지정된 좌석이란 뜻인데 designated seat 이렇게. 아, 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Okay, you gotta have to, you've got to go to the designated seat for you, man.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에요? 지정된 좌석으로 가세요. 그런 얘기겠죠, 당연히 분명히. 네. designate이 RC에 나온 경우는 어떤 경우가 기억나십니까? ED 나와요. ING형으로 분리시켜서. 와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네. 네, 그러니까. ED나 ING형으로 분리시킨다는 게 무슨 뜻이죠? 네. 그 ING형으로 꾸미는지 네. ED형으로 꾸미는지 그게 목적으로. 그러니까 분사 상태. 아, 그러니까 빈칸을 뚫어놓고 보기를 네. designating과 designated로 주는군요. 그럼 둘 중에 보통 RC에서는 뭐가 정답인가요? 보통 얘기하기보다는 항상. 항상. 네. designated. 항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당장 1월 8일에 시험 보시는데 빈칸 뚫려있고 designating과 designated가 있는데 designated를 고르시게 되면 누구 덕분인 거죠?
송? 송선생, 그쵸? 송현준 씨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명함 송선생. 네, 송선생님. 네, 이분 덕분인데. 어, 글래니님이요. Assigned seats란 말도 하셨네요. 와. 네. Assigned seats란 말도 많이 알셔서 쓰나요? 네. 자주 쓰진 않고. 자주 쓰진 않고. 예, 간간히 쓰죠. 간간히. 네. 그렇습니다. 내일 그 1월 8일 마치면 전부 다 송선생 덕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dispose 한번 봅시다. 사실은 Part 3-4에서요 처분하다 의미로 가끔 써요. 제가 예문 한번 읽어드릴까요? Dispose. 현준 쌤 내일 계신가요? 내일 계시나요, 현준 쌤? 맞아. 거의 팬이네. 갑자기 훈련병. 훈련병님인데. 네. 강대. 내일 강대 출근. 강대 출근. 내일 수업 특강 때 오시나요? 강대 출근. 특강으로 안 물어본 것 같은데. 어, 그래요. 아, 네. 잠깐만, 잠깐만. Dispose 좀 봅시다. 어. Hey, do you want me to dispose of these reports or file them for later use?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분할까요? 아니면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파일을 해놓을까요? 이겁니다. Dispose가 원래 그냥 타동사로 쓸 때 보통 무슨 뜻으로 쓰이죠? Dispose 같은 경우는 처분하다. 아니, dispose of가 그 뜻이라고, 2번. 그냥 타동사로 쓸 때는 그 뜻이 아니에요. 아, 예. 네. 맞춰봐요, 빨리. 처리하다 dispose of라고 몇 번이지? 배치하다? 이야, 뭐야? 예. dispose는요 원래 타동사로 배치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dispose of라고 쓸 때는 뜻이 달라요. 그때 처분하다로 바뀌죠. 이게 잠깐만. 혹시 나가 있어요? 예? 혹시 녹시 나가 있어요? 아, 저는 요즘에 눈 뜨고 자는 거를 배웠어요. 방금 잔 거예요. 잠깐만. 아니, RC 유세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아, RC dispose. 그렇죠. 잘 안 나와요. 아니, 저거 본인이 쓴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씁니다. Part 5, 6에서 가끔 문법 문제로 출제되며 문제는 빈칸이 명사 자리로 출제되고 디스포저. 네, 그렇죠, 그렇죠. 디스포저. 학생들이 보통 저걸 어떤 품사를 생각하나요? 저게 나오면, 디스포저 나오면? 형용사요. 형용사를 생각하죠. 그 친구들에게 한마디 발사. 형용사 아니에요. 잠깐만. 근데 디스포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디스포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사실은 복수로 디스 아니 그 저기 disposables란 말 있잖아요. disposable 아니 disposables라고 s 붙여서 아예 명사로 쓰는 경우 있잖아요. 일회용품 같은. 아,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이제 팟락이라고 알아요 혹시? 네. 아시죠, 팟락. 그 왜 저렇게 다 같이 모여서 다시 음식 공유하는 거. 유학 시절에 그거 싸가지고 먹는 거. 왜냐면 중국 사람이 쓰니까 싸가지고 먹는 거. 이렇게 한국 사람이 또 멕시코 사람이 또 하니까 멕시코 사람이 타코 싸와. 일본 사람이 초밥 싸오고 한국 사람이 김치볶음을 해가요. 그거를 팟락이라고 그래. 맞아요, 맞아요. 모여서 서로의 음식을 먹어보는 거예요. 서로 먹이는 거죠. 서로 먹이는 거야. 좋은 거. 그럼 이제 그때 가장 먼저 bring 해야 되는 게 뭐냐? disposables예요. 그게 뭐냐면 일회용품들. 그러니까 disposal가 원래 처리하다는 뜻이 있어요. disposal of가 처리 가능한 것들이란 거지. 일회용품은 바로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disposables라고 하면 일회용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요? 예, 왜 이렇게 놀래요? 내 영어 선생인데. 그렇게 안 생겼지? 아닙니다. 네, 알았어요. 네. 그러면요. disposal 자체는 그냥 처리죠. 네, 네. 처리. 처분, 처리. 처분, 처리. 근데 al 붙어 있다고 다 형용사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 말씀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나요? 그 AL 이렇게 붙어 아니 왜 병음이 나오지? 포기하시죠? 아, 그렇죠. AL 붙어 있으면 무조건 형용사다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어린 발상입니다. 어? 그걸 위험합니다. 왜요? 99% 학생이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조카들도 요새는 안 틀려요. 네. 오케이. 그래서 AL 붙는 것도 명사 많은 특히 approval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arrival 이런 거.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런 거 틀리면 혼날 거예요, 제가. RC 시간에 제가 혹시 틀릴 때마다 들어가는 건 어때요? 그거 아예 사귀셔야 돼요. RC 시간에 틀릴 때마다 제가 들어가서 만져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엽게. 자, dispose는 됐고 enroll 가겠습니다. enroll은요, LC에서는 주로 enroll은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예. 네, 제가 사실은 궁예라서 눈이 하나가 없어요. 예. 네, 그러면 enroll은요,
엘시에서는 주로 명사형인 그 enrollment로 나와요. 등록으로. 예, 그리고 enrollment fee 같은 이런 게 그치, 문제가 그치. 되는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보통 그런 클래스를 등록을 많이 해요. 네. register for 하고 sign up for 같은 거 하거든요. 근데 cancel이나 drop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중간에 못 참고 마치 학원처럼. 예, 그런 다음에 그러면 보통 이걸 돈을 돌려받아야 돼요. 네. enrollment fee가 있거든요. 그럼 reimbursement라는 말도 나오죠. 예,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받냐는 프로세스 가지고 싸워요. 근데 주로 토익에서는 사람들이 일이 느리잖아요. 원래 일주일만에 될 줄 알았는데 3주 만에 한 주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한이 전화하고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파트 트리퍼에서는. 이렇게 RC에서는 어떤가요? RC는 이제 인로를 하면 자동사. 아하. 그래서 원래 자동사로 거의 쓰지 않나요? 거의가 아니고 이제 항상. 그렇죠. 예, 예. 예. 타동사로 쓴 경우를 왜 못 본 것 같은데? 뭐 없어요. 없죠. 예, 없어요. 없죠. 예. 근데 그 말을 하면은 안 믿을 수 있는데. 아니 어쨌든 애들이 진짜 안 믿어요 그런 말을. 가끔 그렇죠. 아니 진짜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RC 수업 시간에 밖에. 알겠어요. enroll in이라고 그냥 외우시면 되지 않아요? 그게 제일 좋죠. 더 이상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사실은 수업 시간에 오늘 한 마디 했어요. 네. 수어 문제나 단어를 몰라서 틀렸을 때 억울해하지 말라. 아, 명언이죠. 왠지 알아요? 네. 사치다. 아. 아니 생각해봐. 네. 다 아는 건데 틀렸을 때는 억울할 수 있지. 네. 근데 안 외웠어. 그냥 틀렸어.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는 그 내가 억울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단어나 수고로 틀리신 건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수첩에다 정리를 하세요. 예, 그러고 외우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수첩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은 청와대 가서. 어? 자, 다음. 네, 다음 보시면요. 어레인지가 있습니다. 어레인지요. Arrange는 Part 1에서 사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사진의 정답편으로 자주 나옵니다. 주로 뭐 이런 식으로 빵 같은 거. The items are arranged in a row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빵 같은 거 마찬가지. 네. 빵도 아이템이잖아요. 아이템. 네. 오케이. 그래서 상품들이 이렇게 한 줄로 배열이 되어 있다 정도. 예, 그 정도 Part 1에서 많이 쓰고. 자, 중요한 건 RC에서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쓰나요? 송선생. 네. 오늘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맞아요. 좋아하라고 하셨다고 저희 학생이 얘기해 주셨어요. 어레인지 나오면 좋아하라고. 좋은 뜻일 수도 있나 봐요. 좋아하라고. 어레인지가 정답으로 자주 나와요. 네, 정답으로 자주 나와요. 어레인지가 정답으로 자주 나와요, RC에서? 상대적으로. 네, 다른 거에 비해서 뭐 준비하다, 마련하다. 네, 특히 일정 잡을 때 어레인지 미팅 이런 식으로. 어레인지 미팅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 수업 포인트가 혹시 뭐였나요? 왜 좋아하라고 하시나요? 다른 보기가 있었을까요? 그거보다는 어레인지가 보통 정답을 많이 찍힌다. 아, 그러니까 이걸로 좀 맞춰줘. 이런 심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애걸 복권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 10월 8일날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어레인지가 나왔는데 틀리시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심지어 마치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마치는 걸로. 오케이. 별풍선 리액션이 있나요? 전 있어요. 있어요, 현섭이? 저요? 네. 만들겠습니다. 저는 영어 랩 가능합니다. 오. 오케이. 선생님 뭐 가능한가요? 저는 욕 한 바지까지. 피처리 제가 할게요. 네. 아, arrange가 근데 RC에서 주로 타동사로 그냥 뒤에 미팅이나 이런 쪽 많이 붙나요? 그렇죠. Arrange a meeting, arrange an interview 이런 식으로. 그런 거 그렇죠. 그리고 뭐 공사, 공사 일정 같은 거. 공사 일정 같은 거. 네. 오케이. 자, 그렇게 나올 때 꼭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10월 8일에 바로 이제 나올 거니까. 1월 8일, 1월 8일. 네, 1월 8일 날. 10월 8일도 나올 수도 있죠. 네. 2017년 10월 8일도. 자, 시끄럽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저거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사용되는 부사요. orderly나 그 정리할 때 그죠? 배열할 때 prominently 눈에 띄게. 예. 그러니까 정리할 때 눈에 띄게 정리한다는 거. prominently. 예, 그래야 더 많이 팔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 arrange를 하되 orderly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prominently하게 arrange 한다. 부사 짝을 고르라는 문제도 꽤 나오나요?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스토리처럼 질문에 이렇게 써있죠. 착근 빠르듯이. 독해할 때 도움이 됐죠. 그렇죠. 아, subject 볼까요? Subject는 LCS는 주로 그냥 주체 대상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hey, what's the subject of the lecture?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RC에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네, RC는 저기 보시면 그 be subject to.
저게 나오네. 네, 보니까. 네, 네. 저게 뭐 중요하죠, 뭐.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 또는 뭐뭐 당하기 쉬운. 그러면 학생들이 보통 비 서브젝트를 어떻게 해석하나요, 수업 시간에? 저거는 해석을 아예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뜻을 모르면 처음 보는. 네, 그냥 가만히 있지. 보통 어떻게 시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Change, 변화. 변화에 약하다거나 아, 또는 이제 아, 그 뭐야 그 비판? 예, criticism이요? criticism. 아 저런 게 나와요? 네네네네. 오, 저거 비판 몰랐어. 당하기 쉬워. 잠깐만. 아 이거 뭐예요? 아, 디즈니랜드 같네. 어떻게 된 거지? 됐어. 신기하게 된 거죠.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be subject하고 뒤에 나오는 명사를 아예 좀 몇 개 암기를 하고 있는 게 유리하겠네요. 좋긴 좋은데, 근데 RC 딜레마가 뭐냐면 네.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런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를 할 때는 학생들이 그게 싫어하지 않는데 너무 많으니까 네.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이 항상 그게. 고민이시긴 한데 그래도 외우는 게 좋죠. 당연하죠.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암기를 장려하는 쪽으로 저희가 좀 가야 되지 않나요? 그게 좋죠. 네. 당연히. 어떻게 생각해요, 현섭이? 암기를 장려하는 거. 좋습니다. 네. 네, 알겠어요. 오케이. 아, orderly가 형용사 아닌가요 하시는데요? 저기. 아, orderly는 형용사 맞죠? 네. 아까 위에 써 있었나요? orderly. 아까 위에 orderly라고 써 있었나요? 그랬구나. 네, 부사. 아, 부사로는이라고 써 있네. 네. 그러면 저 지워야지. 형용사 또는 부사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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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용사 또는 부사로. 네. 이렇게. 형용사 또는 부사로. 네. 이렇게. 근데 저분 되게 날카롭네. 그런데요? 네. 네. 뭐 하는 분이죠? 청국 같대요. 1993년생인가 본데요. 그럼 서태지가 하여간일 때 태어나신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보드 봅시다. 보드요. 자, 보드는 정지영이니까. 아, 탑승하다도 있고요. 이사회나 위원회도 있는데 그 학생이네, 학생. 우리 학생인가요? 저희 학생? 저희 학생이면 자랑스러운 거예요. 광토의 학생인가요? 아, 비밀인가요? 느립니다. 아, 느리다. 네. 아. 800반 8시 20분. 오, 박수. 월드의 판사를 알고 있는 광토의 학생들의 클래스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오케이. 보드는 파트 1에서 사실은 비행기나 배 등에 탑승하다 이쪽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12월달 정답. 응? 12월달 정답이요? 아, 파트 1. 그런 거 얘기하면 어떻게 또. 내가 맞힌 게 되잖아, 그러면. 참. 그때 특강했던 게 그대로 나왔었죠. 네, 그래요. 네, 알겠어요.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적중시키기 한두 번이야. 너무 좋아해. 내가 적중시키기 한두 번이냐고. 일상입니다, 근데. 전 그런 걸 좀 말로 하지 않는 편이죠.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아, 이거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강의력 좋다 이런 말을 내가 하는 게 부끄러워.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지 말고 이 자리에서 해주세요. 광토 강의력 짠! 주지호 선생님 짱! 주지호 선생님 짱! 짠! 아니 근데 내 입으로 내 강의력 좋다 이런 얘기 한번 더 하네요. 부끄럽지 않아요? 진짜 믿고 듣는 주지호. 죄송합니다. 예, 네, 아니 그건 좀 그런 것 같아. 예, 네. 막 주지우 강의력 좋다 이러면 좀 부끄럽잖아. 그렇죠. 네. 하시는 거 어떻게? 차라리 스터디가 좋다 이게 낫지. 예, 자 파트 1에서 아무튼 그렇게 나. People are boarding a ship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다음에 파트 7 얘기 좀 잠깐 해주세요. 아, 나오죠. 이사회로. 예. 네. 가끔 그런 경우 있어. 저거를 설명할 때 보드가 이사회다. 그 친구들이 그래요. 아, 하긴 사회가 문제라고. 아, this is society. 아, 네, 이사회요. So problematic. 이사회. This is society. 네. It's so problematic. 네, 네, 네. This society has a lot of issues, you know. 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사회로 나오는데 RC 사실은 탑승하는 얘기는 잘 안 나오거든요. 탑승하는 시간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비행기 탄다면 할 수 있긴 한데 그렇게 잘 나온 얘기는 아무래도 boarding pass 이런 건 나오겠지. 그것조차도 잘은 안 나와요. 그것조차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사회 쪽을 그냥 확 실쳤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미리나 커미션 쪽. 그쪽으로 가요. 위원회 쪽. 탑승 쪽을 안 가더라고요. 아, 보통 이러한 명사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된다. 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decisive한 어떤 그런 것들? 그렇죠. 뭐 critical한 이슈들을 조사람들이 컨펌하죠. 네. 오케이. 8.7의 전체 플로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네, 아, 그렇죠. 그래요. 예. 바로 다음 게 업포인트예요. 업포인트. 자. 잠깐만. 업포인트는 단수인가요? 응? 뭐라고요?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업포인트는 단수인가요? 업포인트가 단수인가요? 무슨 말이에요? 방금 업포인트라고 하셨으니까. 아, 업포인트. 예. 아, 그런 질문을 실제로 해요? 네네. 아저씨 시간에? 아니, 간혹 나오는 질문이에요. 간혹. 그런 말을 한다고요? 네, 간혹. 누가요? 아,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진짜 해? 농담이 아니고? 그런 걸 물어봐? 업포인트가 단수냐고? 네네.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있겠지, 어랑 포인트가. 아니, 왜 웃어? 말을 해줘. 선생님 모르잖아, 애씨니까. 네, 아, 근데. 실제로 하시는 분이 있어? 저는 아직 뵙진 못했는데. 아, 네. 용 같은 거구나. 전설 속에 존재하는. 전설 속에서 유니콘이라고 하죠. 유니콘. 그럴 때는 가끔 뻘 달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유니콘처럼. 아, 그럴 때는 어떻게 되다? 이 말투 수준. 아, 이거는 붙어 있으니까 하나의 하나의 단어다. 네. 단수 그 때문에 어가 붙은 게 아니라. 아. 그리고 이제 영어에 안 하는 친구들은 어떤 거 헷갈리냐면은 서플라이. 네. 아. 서플라이로 문자를 보는 경우도 많아요. Y가 있으니까. 아, 네, 근데 그건 그럴싸한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네, 알겠어요. 예. 네. 어, else에서는 주로 appointment가 나와요. 명사형으로 나와, 명사형으로. 네. 그래서 뭐 can I make a doctor's appointment? 진료 예약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근데 RC에서 어떻게 나오나요? RC에서 사실은 제가 눈여겨 본 건 이거예요. 동사로 나올 때.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송선생 한번 설명 들어갈 수 있어요? 동사가 어떻게? 네, 어포인트예요. 어포인트 동사로 나오면 사람 이름이 앞에 주어로 나와서 이 사람이 뭘로 임명되었는지 직책이 나오고. 그렇지. 이렇게. 왜 이렇게 뿌듯하지? 우리가 가르친 애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네. 선배님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저렇게 돼야겠다는 생각 들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송선생 투. 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돼야겠다. 이렇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있어요? 말만? 아, 예. 정말 존경합니다. 오늘 쏘는 겁니까? 오늘 쏘는 겁니까? 어? 쏘는 겁니까? 그니까 저기 송선생 잠깐만. 네. 송선생 일로 와봐. 네. 네. 그니까 appointed가 나올 때 네. 뒤에 보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has been appointed 하고 직책 이런 식으로? 네. 아, 그니까 RC에서는 저희 용법으로? 그렇지. 주로. 딱 저거밖에 안 나와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 너를 불러볼게. 네. 너 이씨잖아, 그렇죠? 예. 네. Mr. Lee has been appointed. 하고 as는 생략 가능한. 네네네. Mr. Lee. 관서도 생략할 수 있고. 관서도 생략할 수 있고. 예, 네, 그냥 직책일 때. 네. Mr. Lee has been appointed supervisor. 그렇죠. 오케이. 그런 식의 출제가. 좋아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Or Mr. Lee has been appointed general.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장군이 되었다. 네. 예. 왜냐면 이시니까. 네네. 거북선 끌고 철로 배럴쉽 이런 이러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designated, named, considered도 가능하다. 아, considered가 쓰이는 경우는 약간 예문을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임명되기 전 정도죠. 그러니까 임명될 수 있는 상태죠. 고려되고 있어요. Mr. Song is considered as a teacher 이런 식으로. 그렇죠. As a teacher. 아, 선생으로 고려되고 있다. 아, 이런 용법이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예 이런 것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잠깐 볼까요? 예, implement입니다. implement. implement는 시행하다, 이행하다죠. 예, 특히 part 3-4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 implement a new policy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RC에서는 어떤 쪽인가요? 네, RC에서는 네. 저게 동사로 나오죠. 아니, 중요한 건요. 네네네네. 요 여러분 자, 잠깐 저기 보시는 여러분 있잖아요. 요거 있죠, 요거. 이거를 박규현 쌤이 쓰셨어요, 직접. 네네네. 근데 자꾸 그러지 못하게 하지 보면서 저걸 내가 썼어. 이런 표정으로. 역시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내가 저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너무 많이 아니, 그도 그럴까 한데. 선생님이 지금 벌써 인강 몇 개 찍으셨죠? 지금 최근에? 지금 최근에. 한 다섯 개? 아니, 한 열 개 찍었죠. 네, 일곱 개 찍으셨고. 네. 그 다음에 네. 책도. 책도. 두 권. 두 권 썼죠. 썼고. 부교재는 다 합치면 몇 권 쓰셨어요? 네 번 썼죠. 네, 그러니까 저게 본인이 쓴 건지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많이 썼는데 네. 말할 기운이 없네요. 네, 말할 기운이. 네. 아, 그러면 송 선생님 대신해서 오늘 얘기 좀 합시다. 아, implement 생각해. implement는 동사. 네. 시행하다 뜻.
근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 이제 명사로 나올 때. 아하. 임플먼트가 명사일 뜻이 뭐예요? 동구. 뭐라고요? 네. 임플먼트가 명사일 뜻이 뭐냐고요? 뭐예요? 명사 쓸 때 뜻이 써있잖아. 써있잖아. 도구. 도구. 어? 도구. 도구 맞습니다. 도구? 네. 어 그래 도구. 임플먼테이션은? 임플멘테이션은 뭐야? 시행. 시행, 그렇지. 시행. 와, 드디어 숙제를. 근데 이거 엄청 헷갈리죠. 근데 저기, 잠깐만, 도구랑 그 다음에 저기, 시행. 시행하다잖아요. 임플멘테이션이 시행이고. 그렇죠. 그러면 임플멘트가 똑같이 스펠링이 같더라도 뒤에 무슨 단어가 있는지 보면은 동사랑 명사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험 포인트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아, 왜 항상 하셔야 자꾸? 예. 네. 그렇게 외워주면 좋겠다, 진짜. 그렇죠. 저처럼 생각하는 학생이 많이 없나요? 그럼 그게 단순히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근데 네. 너무 확실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implement 뒤에 명사가 붙어 있으면 그때는 동사죠. implement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implement new policy 그때는 implement가 동사잖아요. 네네네. 근데 주식은 뭡니까? 근데 만약에 앞에가 new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new하고 빈칸인데 implement야. 그때는 명사인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구분하시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조교들이 시험 공부하는 부분 더 잘 알죠? 선생들보다. 아, 근데 전 학생 입장에서 하는 시험 공부 일단 전날이니까 단어 암기 철저하게 하시고 헷갈렸던 단어들 꼭 정리하셔서 들어가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시작이야. 아, 왜요? 왜요? 왜 또 시작이에요? 지겨워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런 말을. 아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 근데 상대들은 그렇지 않아. 쉽지가 않아요. 아니, 상대들이 그런 건데 저분들께서 그래요. 저분들께서. 아니 왜냐하면은 시험 전에 남는 건 어휘밖에 없어. 어휘밖에 없죠. 당연히 어휘해봐야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쪽이랑 얘기해보시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학교 다닐 때 내신 관리해봤잖아요. 네. 그렇죠. 무슨 이 친구는 안 해봤어요. 너 안 해봤어. 아 저 해봤습니다. 너 내신 다 때려쳤니? 아니 학교 다닐 때. 하긴 했죠 나름. 아니 그러니까 왜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기 전날 네. 유일하게 전날 가능한 게 암기 과목이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 그럼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수학 되나 전날? 안 되죠. 아, 네, 안 됩니다. 그래, 수학은 전날 안 되지만 역사는 되잖아. 외우면. 네. 그 똑같아요. 문법은 전날 안 늘지만 어휘는 늘어요. 늘면. 네. 외우면 된다고. 그럼. 그러니까 시험 전날 해야 되는 게 단어가 맞지. 당연하죠. 이거를 아셔야죠. 근데 이제 그 암기 베이스만 잘 따라주면 사실은. 토익 시험처럼 쉬운 게 어딨어요? 그쵸. 토익은 암기가 70%인데. 그럼. 네. 사실 90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90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90을 해도. 네. 시험 전날 단어 암기가 중요한 이유는 방금 내가 얘기한 그것 때문이다. 네. 바로 하루 만에 룰을 파악할 순 없지만 하루 만에 단어를 외우는 거는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시험 전날 수학 실력을 늘릴 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사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연도를 외우면 되거든요. 그게 영어 시험에서는 단어의 역할. 순간 다 메가스터디의 손준 씨.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른 분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투 송선생스. 단어를 가져가 버리니까 할 말이 없. 한마디 해주세요. 일찍 주무시라고 한마디. 네. 전날 일찍 주무세요. 아예 좀 더 길게. 아 좀 길게 해봐요. 아 너무 짧네요. 말을 그렇게 해 사람이. 잘 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저희는 잘 자라가다니 저희는 다음에 뵙고요. 시험 전에 또 저희 학생들은 특별히 오픈 채팅방으로 시험 TV 가죠. 그렇죠. 시험 당일날 해야 될 행동 지침과 시험 전날 챙기셔야 할 것들 그것까지 전부 다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력은 좋다고 강사가 얘기하면 좀 쪽팔리니까 네가 해라. 진짜 광토익 진짜 믿고 듣는 광토익입니다. 그런 거는 그냥 얘가 하고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나 스터디가 잘 갖춰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케어까지 완벽한 약점이 없는 검토이라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 버튼을 오늘은 현섭이가 눌러보는 것 같아요. 제가 눌러도 되겠습니까? 네. 이거 누르면 돼 이거. 자 눌러요. 하나 둘 셋 하면 눌러요. 하나 둘 셋 빙고!